경기도 세부시티로 나가는 길입니다. 17년밖에 안 된 나의 승용차가 조금 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부시티에 있는 정비소로 가고 있습니다. 가서 제 17년 된 승용차를 최신형 벤츠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길이 많이 막히네요. 그래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차가 아무리 늦어도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명언이야. 안녕하세요. 역시 양보는 미덕이요. 여러분 운전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가면 됩니다. 앞에 다 서가 있잖아.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졸리비를 끼고 오기 전에 했는데 졸리비가 아직 안 보이네. 아 여기 졸립이네. 졸립이 끼고 우회전하라 했는데 가만히 있어라. 여기 졸립이잖아. 어이씨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친한 거 아니야. 큰일 났다.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일로 우회전 되나. 졸립이 끼고 우회전. 그래 우회전 들어가보자. 일단 막 들어가 보고 보는 거야. 아, 설명해준 대로 온 것 같은데 가다 보면은 가시타 이름 까먹다. 아이씨 가만 있어봐라.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설명이 너무 어렵다. 쉽게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아 찐 오토샵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유 우리 조시 사장. 이거 뭐 문이 왜 잠겼지? 이 잘못 온 거 아니야? 설마. 가만 있어 이거 어디서 물어보노. 일단 창문을 열고. 아 경비가 있네. 아씨 어 그래 고마워 경비. 어 찐 오토샵. 어 오케이 살라맛. 아 우리 조시 사장 차가 옆에 있구나.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 자 그러면 조시 사장을 한번 만나보자. 아, 조시 사장한테 갔어요. 조시. 드디어 진 오토샵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조시 사장이 테스트 드라이브 하러 나갔다네. 금방 들어오고 싶으시겠지. 그럼 그때 물어봐야 되겠다. 아, 우야. 마용꾼 딱. 굿. 진 오토샵을 지키는 명견입니다. 얘한테 걸리면 도둑놈 바로 작살납니다. 아, 근데 좀 멍청하게 보인다. 대멍아. 예. 얘야. 내 모르겠나? 몰라? 모른다고? 에이, 나쁜 자식. 진 오토샵. 매니저? 하시오. 오피스 남성. 아, 오피스. 오피스 오야봉이 직접 저를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살라마 뽀. 이 가격표는 못 봐. 아 세차 하는 거구나. 뭐 이제 세차 수준에 따라서 가격표 정해져 있고 안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역시 BMW. 아 정비공장이니까 고장난 차들이 많네. 쭉 한번 훑어보자. 어 직원도 많고. 여기 도크네. 도크가 있고 네. 어쨌든 차들이 많습니다. 찐 오토샵. 근데 조시 사장은 아직 안 오나? 혹시 들어오는 차가 조시 사장 차인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차 좋다. 맞네. 아하. 드디어 저의 최고급 세단이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아, 이거는 거의 차가 아니구만, 이거는. 어우. 이래갖고 엔진 오일 갈았다 하니 참 황당하다 진짜. 아, 아이고 참 많이 속고 사는구나.